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맡는 역할마다 역대급 매력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분이죠. 시네타운에서 이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의 김신록 배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9384님이 와, 여러분 부활자 박정자 씨가 시네타운에 등장을 했습니다. 박수 하셨어요. 2773님은 오, 평소 김신록 배우님 너무 좋아했는데 시네타운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고. 명숙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와우, 개성 넘치는 김신록 배우님이 나오셨네요. 오늘 기대됩니다. 하트를 또 네, 보내주셨어요. 하트. 네. 와, 4855님이 신록님 라디오 단독 출연은 처음 아니시냐고. 그동안 뭐 예능 너튜브에서는 종종 뵀던 것 같은데 혹시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오, 영광입니다. 세상에. 떨립니다. 시네타운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9311님은 신록님 저번에 인터뷰 보니까 미라클 모닝에 꽂히셨던데 실천하고 계신지 아직까지도 궁금하다고. 어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계셨어요? 그냥 이론에 꽂혔고요. 실천은 바로 철회했고. 아, 진짜요? 아쉽지 않죠. 네, 철회됐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늦게 눈을 뜨는 미라클 이런 거. 네. 일정이 있는데도 그래서 아침을 못 드셔서 당이 뚝뚝 떨어진다. 네, 당이 뚝뚝 떨어져. 아유, 어떻게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죠. 네, 네. 6603님이 신록 언니, 언니 이름 말할 때마다 왠지 푸른 초여름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이름에 담긴 뜻이 궁금하다고. 이게 뭐 초여름, 정말 초봄 초여름 이때쯤에 나오는 새로운 이파리들 있잖아요. 네. 그 이파리의 푸른빛을 뜻하는 단어고요. 와. 새로울 신의 푸를 녹자를 써요. 아, 정말요? 네네.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버님이요? 와, 네. 너무 잘 지으셨다. 네. 세상에. 혹시 친한 친구들끼리 따로 부르는 별명 같은 게 있냐고. 뭐 로그로그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실로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유나님이요. 네. 얼마 전에 땡플릭스에서 전난 봤대요. 와, 액션도 정말 잘하신다고. 돌이깨 들고 질주하실 때 제 마음도 같이 털렸다고. 그때 의병을 또 맡으셨죠. 범동역. 첫 액션 영화고 첫 사극 영화였다고요. 근데 액션 연습할 때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욕 충천해서 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성민 선배님께서 거기 처음 가면 다 칭찬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당근을 주신 거구나.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칭찬을 하진 않죠. 네. 원래 범동 역할이요. 사실은 처음엔 남자로 설정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지옥에서 보고 그 감독님께서 신록님을 보고 너무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여자로 성별을 이렇게 바꾸셨다고요. 네, 네. 원래는 초고 받았을 때는 이렇게 등치가 크고 힘을 쓰는 약간 개그캐인 남자였어요. 네. 그 지옥을 보고 저를 캐스팅해 주셔가지고 어머, 얼마나 좋아요. 지옥 땡큐. 감독님 땡큐. 땡큐. 원희님이 전란에서 그 강동원 배우님과 싸우는 씬 있잖아요. 초밀착 상태의 강동원 배우님 얼마나 잘생겼냐고. 연기가 절로 돼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주 대한민국의 영화계의 보배다. 아,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다, 우리 신록님. 세상에.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 너무 더 좋습니다. 네. 정범님이 저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통해서 우리 신록 배우를 알게 됐다고. 재벌집 고명딸.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진화형의 애교는 찐 성격이 아닐까 싶었대요.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너무 위트있고 재미있으신데요. 뭐 애교가 많은데 약간 보통 애교하면 좀 무해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유해한. 아, 진짜 어떤 거죠? 뭐 요시모토 나라 네. 이게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약간 못 듣게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
아,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실제로는 네 자매 중에 둘째 딸이라서 네. 아, 재간둥이 까불이 스타일이라고. 아, 또 너무 성격도 또 좋으시겠어요. 네, 요새는 뭐 성격 많이 죽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네, 재간을 약간 좀 자제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는 분이었네요. 2440님은 친구가 우리 신록 씨가 쓴 책 배우와 배우가를 너무 잘 봤다고 25명의 배우들을 두 번씩 만나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록님의 이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대요. 강말금님, 이봉연 배우님을 비롯해서 25명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책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혹시 두 번째 책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좀 연기를 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훨씬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많이 하신 분들을 좀 인터뷰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책 쓰는 일이 보통이 아닌데 네네네. 인터뷰까지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 김신록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갈 건데요. 와! 데이식스의 예뻤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사실은 이거 신청곡 이렇게 네. 세 곡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네. 그때 제가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같이 하는 이렇게 매니저님하고 뒤에 이게 스타일리스트 팀 분이 앉아 계셨는데 세 곡이나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다. 어떤 거 듣고 싶냐? 한 명씩. 20대 후반인 스타일리스트 이 팀 그 어씨 예, 네. 친구분이 데이식스의 예뻤어 자기 요새 듣는다 해가지고 그래요? 하고 차에서 함께 같이 듣고 이거 신청해주겠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세은님이 신록 배우님 전란에서 사투리가 진짜 찰지더라고요 하셨어요. 하람님이 배우님 올 초 살수선 연극에서 너무 인상 깊었는데 라디오라니 여전히 목소리가 넘나 따숩다고. 아 맞습니다. 0133님이 김신록 배우의 연극을 사랑하는 1인이래요. 올해 초에 봤던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에서는 무려 1인 16역을 소화하셨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다 두근거렸다고. 저도 보러 갔어요. 매진도 많았고 굉장히 소문나서 갔는데 와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서 너무 힘드셨죠? 체력적으로 확실히 이게 힘든 게 있는데 네. 그래도 되게 뿌듯하죠. 좋은 작품이고. 네. 진짜 다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어요. 그때 그 대본은 다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 깜지를 쓰죠. 아, 깜지요? 와, 그렇게 받아 쓰셨어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 농담이고. 열심히 외웁니다. 와 세상에. 아 너무 근데 잘 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혹시 재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그건 네. 그 제작사에서 그 작품을 또 네. 좋아하기도 하고 네. 거기 참여한 배우들도 막 농담으로 네. 70살까지 이걸 해나가면 네.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네. 아 진짜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다원님이 신록 배우님 부국제 때 야외 무대 인사 때 뵀대요. 전난 때문에 너무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또 목격담이 많이 오고 있네요. 그때 혹시 부산 맛집도 못 가신 거 아니냐고 너무 바빴을 것 같다고 3933님이. 네, 못 갔어요. 호텔에만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로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요. 또 금방 1위를 했고요. 네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스포 없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지옥 시즌2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옥 시즌1에서 제가 이제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기다렸어요. 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극이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세상은 혼란스러워져 있고 더 이제 난리인데 정진수 의장이 잇따라서 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정진수를 둘러싸고 새진리회 그리고 소도 민혜진 변호사가 있던 소도 그리고 화살초 그리고 이번엔 새롭게 정부까지 개입을 해서 이제 문소리 선배님이 이수경 정무수석 역할로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집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렇게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록님이 연기한 인물 박정자가 신록님이 눈으로 본 또 박정자가 어떤 인물일까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시즌 1에서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빠가 달랐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미혼모고 그러니까 사실은 삶을 되게 뛰어들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막 거리를 두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몸을 던져서 살아낸 그냥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시즌2에서는 제가 지옥을 다녀오면서 큰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아주 딴 사람이 됐어요. 네. 어떤 사람이 됐을지 궁금하시다면 정주행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네. 네. 시즌2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미래에서 과거로 온 터미네이터를 좀 떠올리셨대요. 아, 재밌는 접근이네요. 어떤 기자님께서 시즌1에서 이제 부활하는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이렇게 나체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상상하셨냐.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올 때 알몸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상상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말에 정주행했다고. 저도요. 신록 배우님의 연기 정말 소름이었다. 진짜요. 뭐 말해 뭐 합니까, 여러분. 눈 뒤집으신 것도 직접 하신 거냐?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그 스페셜 GB에서 봉준호 감독님도 이거 뭐 그래픽이 아니냐고. 근데 직접 뒤집었죠. 괜찮으셨어요, 근데? 근데 이게 좀 어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몇 번 안 뒤집었고. 네. 전 당연히 CG를 섞었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하셨군요. 네. 와 그게 되는군요. 세상에. 그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세상에 자제해야 되겠어요. 와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지금 빨리 보셔야 합니다. 정주행. 네 우리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실록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5928님이 화살촉 화살촉 김신록 하셨습니다. 1947님이 신록 배우님 우리 지옥2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같이 울었대요. 정말 재밌게 잘 봤다고 못 본 분들 얼른 보시라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다고. 진짜 우리 배우님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이 장면. 뭐 여기서 더는 말을 못하겠지만 꼭 보셔야 합니다. 다혜님이 신록 배우님 지옥2에서는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단발이세요. 지금은 더 어려 보이고 예쁘시다고 완전 찰떡이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죠. 1412님이 어제 밤새 지옥2를 봤대요. 진짜 한번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2 때문에 다크서클을 얻었다고. 연기 진짜 너무 소름 끼쳤대요. 정주행. 정주행. 계속. 시즌2에서 박정자의 부활을 알았을 때 혹시 박정자가 새로운 교주가 되나 살짝 이렇게 기대를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제 2가 제작된다는 말을 듣고 1에서 이제 깨어나고 끝났으니까 거기를 걸어 나오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막연하게 했는데 4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저는 감금이 돼 있는 바람에 교주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연상호 감독님이요. 지옥2 첫 촬영 당시에 우리 신록님의 연기를 보고 살짝 당황하셨대요. 하지만 배우를 믿고 가겠다고 하셨다고. 너무 좋았거든요. 감독님께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할 때 시즌1 때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리얼리즘적으로 연기를 잘 맞아요. 했으니 2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리얼리즘을 약간 벗어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듣고 오케이 하고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첫 촬영 때 보여드렸는데 탁 컷 하고는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오케이 하든지 NG 하는데 아무 사인이 없이 그래서 좀 꽤 시간이 흘러서 예 오케이 하고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들었더니 모니터 앞에 이제 술렁술렁했대요. 이거 오케이야 아니야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다가 실록 배우 요새 기세가 좋으니까 믿고 가보자. 그 기세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상의하지 않고. 딱 그 톤의 합의가 이제 된 거죠. 일종의 오케이 사인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큰 조율 없이도 막 믿고 이제 현장에서 쭉쭉 찍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고요. 멱살 잡고 끌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도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뭐 정진수 역할을 만든 김성철 씨, 문소리 씨, 문근영 씨가 또 등장을 하고 시즌1에 이어서 김현주 배우님이 또 나오시는데 현장을 카메라 앞뒤에서 모두 감싸는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김현주 선배님은 저는 시즌1 때는 이제 제가 너무 초짜니까 네. 모니터 근처에도 잘 못 가고 늘 이렇게 그냥 현장에 있고 하느라고 네. 잘 못 봤어요. 모니터를. 그 현 선배님도 잘 제가 못 봤어요. 네. 연기만 하고. 근데 이제 투 찍으면서는 그래도 선배님하고 이제 모니터 뒤에 의자에도 같이 앉아있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평생을 주인공으로 살아온 사람의 어떤 내공이나 미덕 같은 게 이런 건가 싶게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세요. 그래서 선배님이 맞아요. 와서 촬영하시는 날은 현장이 뭐 카메라 앞뒤가 너무 훈훈하고 너무 좋아요. 와,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잘 굴러가면서도 예민한 구석 하나 없이 그렇게 많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주연 네. 배우는. 근데 그걸 정말 잘 해내세요. 의연하게. 멋있어요. 같은 샵이었는데 진짜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많이 듣고 저도 뵀을 때마다 막 먼저 인사하실 때도 있고 너무 따뜻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세요. 네. 과장된 게 없으시고. 4913님이 지옥2 정주행하고 있대요. 시장에서 촬영해서 저희 시장에서 촬영을 했대요. 아 너무 궁금했대요. 제작진에서 예쁜 타월까지 만들어서 주셨나 봐요. 세상에. 추격신이었나 보다. 카레이싱하고 네. 추격하는 아 맞아요. 네. 신록 배우님 부활하고 새 진리회에서 성대하게 부활식 준비할 때 메이크업 정말 잘하고 아, 다 보셨구나. 완전 팬이라고. 아 맞아요. 이 분장과 의상이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많았어요. 어떠셨냐고. 네. 약간 미래주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은색 칠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의상 분장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입혀준 대로 연기한다?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각적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정말 좋았어요. 그 부흥의 의상도. 8642님이 지옥2 시작할 때 박정자가 부활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너무 궁금했대요. 만약 김신록 씨가 박정자니까 혹시 김신록 씨가 쓴다면 부활 후 첫 대사 뭐라고 하고 싶으시냐고. 정말 연상호 감독님께서 4년 뒤로 점프를 시키셔서 네. 그나마 의미 있는 대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걸어나와서 한다는 상상력이면 저기요 뭐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대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감독님 작가님 감사. 3993님이 신농님 박정자는 새 진리회에 갇혀있으면서 책만 본 것 같은데 우리 신농님은 만약 이렇게 한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갇혀있다 공간에 그럼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 많이 잘 것 같아요. 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침대 자랑하고 너무 재밌네요. 또 우리 신록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버즈의 약속인데요. 이거 왠지 매니저님의 신청곡 같은데요. 맞아요. 제 매니저가 나이가 31살인데 네. 김나박이를 저에게 전수. 그게 뭐예요?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보컬 우리나라 보컬 짱이 누구냐 했을 네. 때 그 남자들이 아마 좋아하는 네. 그 보컬들인 것 같아요. 김범수님, 네. 나얼, 박효신, 이수. 그렇게. 네. 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김나박이. 와. 네. 자, 우리 버즈의 약속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지연님이 캬악 언니 시네타운 자주 나와주세요.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으시네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7616님은 어제 다 봤대요. 지옥2 신들린 듯한 박정자님 너무 잘 봤다고. 진짜 많이 보고 계세요. 그죠? 3661님이 우유빛깔 김신록 지옥2는 뭐 말해 뭐해. 전란에서 우는 모습 보고 저도 따라 울었대요. 저는 남잔데요 하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솔미님이 만약 우리 김신록 배우님이 지옥행 고지를 받는다면 시간이 딱 4일밖에 안 남았다면 어떤 걸 하실 거냐고. 일단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박정자가 시즌1에서 3일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이제 전학 네. 절차도 밟아야 되고 맞아요. 은행 가서 뭐 이런저런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네. 건강검진도 한번 받으러 애들 치과도 가야 되고 네, 외국 가면 비싸니까 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3일 남았으면 일단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험사도 좀 알아봐서
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네. 비밀번호 같은 것도 다 찾아야 되고 현실적이네요. 네. 갑자기. 3일은 좀 현실적이다. 너무 바쁘다. 네, 너무 바쁘네. 너무 바빠. 이거 근데 너무 잔인한 질문이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행 고지를 받는다면 어떡하지 진짜. 일단 집에 오라고. 네, 네. 그냥 집에 와서 계속 그냥 껴안고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오사이님은 신농님 시즌2 오픈하고 본인 작품을 잘 못 보는 배우도 있는데 잘 보셨냐고 챙겨보셨냐고. 네. 저는 이제 하면 다 챙겨보는 편인데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봤죠. 2553님이 신록 씨 강연을 하세요. 또 강연할 때 말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또릿또릿 너무 멋있었대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요. 와 진짜요. 와 이때 어떠셨어요? 뭔가 학생들한테 배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거를 가르치셨냐고. 뭐 여러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와 세상에. 뭐 즉흥 연기 아니면 뭐 연기 실습 뭐 네. 호흡과 발성 움직임 뭐 다양한 연기 관련된 것들을 좀 10년 동안 가르쳤던 것 같고 근데 요새 가끔 학생들이 이제 연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문자가 와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하면 나도 잊어버렸으니까 너도 잊어버리려냐 이렇게 너무 좋네요. 그 당시에 유효했던 말이니까 그냥 그때 어떤 너의 열정이나 뭐 정신이 있었다면 그걸 기억하고 우와. 그냥 내 말은 다 잊어버리렴 약간 이렇게. 너무 멋있는 선생님이시다. 나도 못 지킨다. 막 이렇게. 와 저도 가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진아님이요. 저 지옥 1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근데 다시 안 보고 바로 지옥 2 봐도 바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저희 남편이 옆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문근영 씨가 나왔나? 막 이러면서 정말.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혜연님은 지옥2 아껴보려고 아직 못 봤대요. 지옥2 관람 포인트 알려달라고. 우리 김신동님이 나오십니다. 네, 아셨죠? 네. 아니 뭐 새로운 배우분들이 합류하셔서 네. 세계관을 이렇게 넓혀주시는데 정말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새로운 연기를 보는 그 재미가 네. 보통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등판들을 하십니다. 네네네. 9456님이 신록 배우님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분 요즘 진짜 1분 1초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 취미나 뭐 운동은 하시냐고. 아니 아까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셨고. 어떤 분이 지인분이 그러셨대요. 김신록 씨 보고 이분은 인생을 세 배로 사는 분이라고. 그 맑음 언니 강맑음 배우님이 저한테 이 말을 했는데 네. 뭐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그때 제가 해화동 1번지라고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조그만한 극장이 있어요. 네. 거기였는지 연우 극장이었는데 어쨌든 네. 그 해화동 로타리에서 제가 그 당시 성신여대를 살았는데 근처에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언니를 데리고 거기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를 타서 성신여대에 내려서 밥을 먹고 정리하고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여기 돌아온 데까지 너무 일사천리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차차차 하는 걸 보고 말고 보니까 너는 거의 뭐 남의 세 배를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쫙쫙쫙 이렇게 그래서 계획적으로. 네네. 운동 같은 것도 그래서 그냥 뭐 일타 쌍피로. 전문용어 나왔어요. 네, 나온 김에 뭐 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취미는 뭐 따로 있으실까요? 너무 바쁘시지만. 네, 취미도 작품 들어간 김에 이렇게. 예를 들면 전란하니까 승마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연극 작품 할 때는 복싱 그 작품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거 작품으로 이렇게 아니 일단 상피로 표준어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3840님이 또 팬들 사랑이 쏟아지는 분이라고 이분 생일에 팬들이 생일 카페도 열어줬고 팬미팅에서도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지난 5월에 팬미팅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유치원 이후로 이런 사랑은 처음이다라고 하셨대. 말씀 너무 잘하시죠. 팬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유 우리 실록이 이런 느낌으로 예뻐해 주신다고. 요새는 다 이제 개별 취향들이 굉장히 네. 이렇게 존중되는 시대다 보니까 다양한 배우들과 다양한 이 가수분들을 좀 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막 팬 이런 개념이 옛날처럼 네. 막 이렇게 막 따라 죽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애호가 어떤 일종의 애호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랑 그래서 만나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 어떻게 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연기를 보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김신록 배우님과 벌써 끝인사 나눌게요. 기현님이 저 오늘부터 당장 신록 배우님 팬할래요. 지옥2도 꼭 봐야겠다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지옥 시즌2 지금 바로 땡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옥2를 보지 못한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테리우스 오늘 당장 지옥2 정주행한다. 여러분 제 고지 받으셨죠? 네. 지금까지 지옥2의 배우 김신록 씨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드디어 신청곡이 나옵니다. 이게 네. 김신록 배우님의 신청곡인데요. 아유, 왜 러브 인 소울이에요. 네.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우연히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뮤직비디오도 네.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5월에 팬미팅 할 때 아, 이 노래 부르고 싶다 했는데 아, 넘사여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결국 실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 곡 듣고 벌써 보내드릴게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